마을실용음악학원 문화전당점 1주년 기념으로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학원 이름이 왜 나온인가요? 일단 나온이라는 이름이 그냥 순우리말로 즐거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 하는데 그냥 모든 분들이 좀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라온이라고 짓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음악을 이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음악으로 어떤 감정을 소통하고 음악을 그냥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그냥 추억이 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학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학원을 직접 공사하셨다는데 자격증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인테리어 자격증 같은 거? 아니요, 뭐 제가 공사를 뭐 해보고 그런 자격증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인테리어 업을 이제 젊었을 적에 이제 좀 하셨었고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이제 멋지지 않아도 하나하나 그냥 의미 있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부시고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어진 거지 뭐 제가 뭐 전문 지식이 있고 뭐 그래서 하게 됐던 건 아니에요. 네. 전남대학점과 문화전당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일단 차이점은 두고 싶지 않아요. 일단 제 희망사항은 두고 싶지 않고 이름도 같은 학원이고 이제 다만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더 뭔가 체계적으로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좀 더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화전당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애초에 좀 문화전당점은 설계부터가 좀 다르게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고요. 전남대학교는 처음에 이제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베이스라면 이제 문화전당점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좀 더 열정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연하게 펼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르고 전남대점도 전혀 다른 학원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수강생분들 다 같은 저희 가족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추후에 계속 확장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시설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업은 단체 레슨으로 진행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실용음악학원에서는 단체 레슨이 주가 아닙니다. 일단은 1대1 개인 레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음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음악이 아니고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기본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진도 차이가 많이 있고 이해력의 차이나 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1대1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배우시더라도 수강생분들이 먼저 저희 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고 그냥 1대1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녀도 되나요? 예, 일단은 아까 제가 음악을 하나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 성별, 국적 뭐 이런 것들을 별개로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음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음악은 늦고 빠름이 없다. 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음악을 잘 하든 못하든 뭐 중요하지 않고 그걸로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악기가 없는데 레슨을 받으려면 악기를 따로 사야 되나요? 예, 일단 악기가 없으셔도 일단 학원에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입시 준비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네, 입시가 왔네요. 지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좀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입시가. 입시 준비 기간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되게 난감한 게 막 고3 때 막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입시로 음악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라고 딱 해버리면 이제 가장 난감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좀 제 입장에선 좀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악은 재능이 있어야 해. 재능이 없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 하시니까 자꾸 재능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아기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구구단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없듯이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워보지 않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2개월,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수능 공부를 2개월, 3개월 하고 점수가 잘 나오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기준으로는 입시 준비가 못해도 최소 1년 반, 2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죠.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뭐 학원에도 중요하고 뭐 요즘에 나와 있는 많은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도 뭐 좋습니다. 있으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너가 어떤 것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저희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저기에서 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는 와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트레이너 분들과 선생님들과 그런 분들이 뭐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길을 먼저 간 사람으로서 와, 이쪽으로 와, 여기가 맞아, 이거보다는 다시 저희가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 이쪽 길로 가면은 태풍이 자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산도 준비를 해놔야 되고 우비도 좀 챙겨갈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하고 조언을 하고 길을 안내해주고 가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면은 다시 해보자, 많이 힘드니 위로도 해주고 같이 공감도 하고 어떨 때는 이래서는 안 돼, 더 힘을 내야 돼, 넌 할 수 있어 라고 열정적으로 채찍질도 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역할이거든요. 입시 준비 기간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기본 2년 정도 생각을 앞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예, 이거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기타를 배우고 있고 기타를 배우는 것도 재밌고 음악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지만 기타 선생님을 넘어서 저한테 선생님은 그냥 삶의 멘토 같은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응? 그렇죠. 응?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 상담들을 많이 해와요. 학생들은 뭐 연애 상담부터 해서 진로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음악 입시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일반 계열 뭐 대학 전공을 뭘로 할지, 대학 전공을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겠죠. 왜냐면은 그 분야의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잘할 테니까. 네, 많이 얘기 들어주고
좀 할 수 있다. 다시 하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은 기타 배우는 것도 즐겁고 그냥 오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연습할 시간도 없고 해도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도 그 친구가 거의 한 1년 8개월 다녔던 친구고 아무튼 그때가 기억이 남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유나, 가수 유나 씨의 앨범을 들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아, 선생님이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엄청 좋던데 막 해가지고 추천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뭐 잘 지내, 뭐 별의 조각, 뭐 오르트그룹 이런 거 다 좋아하는 잘 지내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곡을 앨범 그냥 음원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라이브 영상 보고 어우 그냥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예. 노래 부르면서 수화로 이렇게 하는데 뭔가 가사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부르는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신 분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자 선생님 멋진 외모 관리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 아 누구야? 진짜 그렇게 왔어요. 목 관리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수강생들 분들이 제 나이를 33, 4, 5으로 알고 계시네. 보통 5살 위로 보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제 거의 40대로 보시던데 무슨 외모 관리 비결이야? 찾아낸다 내가. 아무래도 그 원장님을 좋아하시는 팬이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 요즘엔 연락을 안 하세요? 예? 제 팬이 많다고요? 어? 잠깐만 근데 연락 왜 안 하시냐고? 나랑 연락을 했던 사람이라. 나 연락을 거의 안 하는데? 몇 명밖에 없는데? 제가 연락을 할 정도면 엄청 친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 뭐 그냥 일에 미쳐있는 중이라 연락 안 하면은 뭐요? 원장 선생님에게 라온이란? 저한테 있어서 라온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는 좀 제 인생에서 삭제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 삶에서 좀 한 챕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인연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꼭 기억하고 싶고 꼭 무슨 일이 생겨도 좀 잊어버리지 않고 싶고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좀 돌아봤을 때 이거 저 하늘에 있는 빛나는 별 중 하나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근데 좀 상당히 큰 별인 것 같습니다. 라온 문화정당점 1주년 기념으로 Q&A를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음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상담이나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을 해봤는데 되게 많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거의 엄청 많이 와주셨어요. 거의 한 달에 매번 뭐 2, 30명씩은 찾아와 주시니까 새로운 수강생분들이 그러니까는 엄청 많은 분들을 보고 상담도 많이 해보고 많이 겪어봤는데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세요. 짧게는 뭐 한두 달 고민하다가 오시고 길게는 뭐 반년, 1년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합니다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음악은 이미 저희 삶에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든 술집에서 분위기 있게 친구들과 모임과 파티 하면서 한 잔을 하든 같은 장면과 같은 사건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어도 그 장소에 어떤 음악이 깔려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길에 있는 자동차 경적 소리나
이런 것들을 소음이라고 느끼는 반면에 바닷가에서 일정하게 몰아치는 파도를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음악은 생각보다 저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생소하고 처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찾아오게 되면은 겪어왔던 일들, 겪어왔던 느낌들 그런 것들에 비유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해도 빨리 하시고. 그래가지고 겁 없이 시작하십시오. 겁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일어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고 우연히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잘하든 못하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겁 없이 다가가세요. 저희 학원에서 많이 웃고 울고 떠들어 주십시오. 바이바이. 예, 그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당황스럽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선생님들도 꼭 했으면 좋겠네요. 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예. 아무튼 재밌었고 더 멋지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할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음악으로 인해서 뭐 즐거운 추억이나 그런 것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